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사람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그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그가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세계적인 석학으로 모든 일본의 학자들이 자기 앞에 와서 스승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적으로는 더 이상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도 딸의 죽음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딸은 지금 청원가 있지만 이어령 박사님 아버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를 보고 수많은 석학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기록을 했고 히브리서도 그의 영향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3권, 14권이 그가 썼든지 그의 영향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온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온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소아시아 지역과 온 유럽을 복음화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 보통 이름을 둘 이상 갖고 있었는데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 로마 시민권으로서 그가 썼던 이름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 부분 유대인들의 촉망받는 청년 지도자로서 일을 감당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고 후반부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그를 지켜보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대제사장의 공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는 예수님의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부부근에 이르러서 지금 다마스커스인데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 예수를 만난 다음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고 난 다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가능케 한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인
한디 송사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클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 악한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노하시되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가 범람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평생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죄성을 지니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 탄식하며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죽으라고 많아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실 텐데,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죗덩어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와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러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 백성들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모두 죄와 허물성의 인간들입니다. 죄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1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잘못과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철저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이와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스가랴 9장 5절 6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고수를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 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통회 자복을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와 죄의 회개와 고백은 죄사함과 청결함, 마음의 자유와 평안,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져주고 우리를 악의 노예로 만들고 삶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삶 속에 자리잡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죄 허물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노예는 받게 해주시고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뒤쳐내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통회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기도는 주님이 다 사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죄책감을 가져주고 과거에 붙잡혀 살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늘 염려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국민대학교 중문학과 교수님이 부인의 전도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우리 조용히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참 기쁘고 좋았는데 워낙 그분이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라 주일날 은혜 받고 참 기쁜데 돌아서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너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졌지, 술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일 했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참 기쁘고 좋은데 일주일 내내 마음이 어두워요. 그 생각이 되게 떠나지 않습니다. 워낙 내성적이라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할렐루야 하는데 나가면서부터 또 그렇게 축출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매년 우리 교회 로고스 성교회 교수 성교회에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에 제가 한 시간 순서를 맡아서 가서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회개한 자는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 그날 통성교도 하는데 이분이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회자복 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후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할렐루야. 이 성격을 좀 고쳐야 돼요.
특별히 A형들을 고치기 바랍니다. 밤나 그냥 사소한 것에 붙잡혀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해야지 과거의 상처, 아픔, 과거의 고통들 그거 겪고 살면 짧은 인생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장 13절을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보여서 우리를 죄를 결박해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주님께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우리 하지 선교사가 이 말씀 묵상하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교만과 고집 그리고 인종차별의 그 어떤 모습들이 낱낱이 보여져서 그가 눈물로 선교사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내가 명문대학을 나왔고 내가 의사인데 너희들 고쳐주러 왔는데 너희들 예수 안 믿냐 이런 마음으로 성교했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날 책망하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모든 성교사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눈물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원산 감리교에서 또 놀라운 풍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하지 성교사람이 온 북한전을 다니면서 1903년, 4년, 5년, 6년 마지막 6년에는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이어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이 어떤 놀라운 한국의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주 앞에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세 성자로 불렸던 성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 어머니였는데 17살 때 이제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아프리카 항구 대신 카르타고에 유학을 보냈는데 젊은 나이에 혼자 유학생활 한다고 가가지고 공부는 제대로 했나 하는지 그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보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심취해 있었고 또 거기서 만난 이방 여인과 동거하면서 살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어머니에게 들려온 소식은 아들이 지금 방탕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매일같이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13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어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밀란에 있는 교회 어머니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밀란에 하나님의 귀한 종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신앙 주도를 받으면서 그 영혼이 조금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난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 나이에 노래서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애들이 막 뛰면서 놀면서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는데 그것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은 주님이 나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펼쳐서 눈이 가는 시선으로 딱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나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눈물콧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 말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들어오는 신앙의 빛이 되었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날 그의 오랜 방황이 끝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종이 됐습니다. 395년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히포, 지금 알제리 안나바라는 그 지역에 가서 감독으로 선출된 후에 35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많은 신학적인 역적을 남겼습니다. 신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신학의 그 가장 핵심되는 교리를 정리한 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따라서 훌륭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 젊을 때 그렇게 방탕했던 그가 얼마나 은혜롭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는지 그 옆에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때 방황했던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는 나중에 성자로 추대돼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에 붙들려서 정말로 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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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